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디자인재단의 미국 뉴욕 리포터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인더스트리 시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폐허가 된 산업지역에서 뉴욕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뉴욕 지하철 NRD9이 다니고 여러 버스 노선이 이곳을 지나쳐서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인더스트리 시티는 뉴욕 브루클린 선셋파크 지역에 위치했으며 총 35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16개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제조업과 운송사업 중심의 산업단지였는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2020년 본격적인 재개발 이후 인더스트리 시티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1년에 두 번 인더스트리 시티에서 열리는 빈티지 쇼에 와봤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날려줬고 티켓도 미리 구매했어요. 뉴욕뿐만 아니고 전 미에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가득합니다. 멋쟁이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I think it's great that there are like so many other things happening here. Oh, so yeah, yeah, yeah. Everyone else can kind of just be like, oh wow, what is that? Like pop. 인더스트리 시티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들을 도입했습니다. 이곳은 녹지 공간과 공공 장소를 확충하며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시티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처럼 쇠퇴했던 산업지역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제가 다 못 담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인더스트리 시티의 매력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